안녕하세요. 산성규산 소독끝장입니다. 이번 영상은 레디향입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앞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레디향 열과에는 산성규산과 더불어 적합한 칼슘 제품의 선정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 뒤늦게 확인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산성규산을 사용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열과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 진심의 사과 말씀을 드립니다. 산성규산에 만족하지 못하신 분들께는 적극적인 조치를 약속드립니다. 23년 제주도 레디향을 정리하면 세 곳에서 열과가 훌륭히 제어되었습니다. 한림 두 곳, 효선 한 곳입니다. 사용 방법은 산성규산과 특화를 연면시비하였습니다. 연면시비 기간은 산성규산은 5월 초부터 12월 중순까지입니다. 산성규산은 25마리에서 50마리를 희석하여 2주 간격으로 연면 시비하였고 특화는 해당 농도에 맞춰 같이 시비하였습니다. 이때 특화리 아닌 다른 칼슘제를 사용한 경우 열과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원인은 파악이 되었으며 곧 만족한 결과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열과가 발생하는 9월 중순에 사용한 곳은 산성규산 10마리를 희석하여 특활과 함께 사용한 경우 열과가 잘 제어되었습니다. 내년에는 모든 소비자가 만족하실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해당 인터뷰는 한림의 이봉원 사장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그 지금 여기가 1000평이고 970평이거든요. 예, 하우스 면적만. 예, 네, 네. 근데 1년에 아니 작년 같은 경우는 열과가 너무 심해갖고 올해까지 해봐서 안 되면은 이거 포도로 바꾸려고 계획이었어요. 예예. 예. 근데 원래 그 규산 쓴 뒤로부터는 열과 그런 것도 없고 하니까 이제는 그냥 평상시대로 비료를 한번 줘보자 해서 비료를 주게 되면 한 포로 아니 두 달에 한 포. 아, 그러니까 20kg 기준으로. 20kg 기준으로. 예, 예. 그냥 해당되는 복합 비료. 예, 복합 비료. 예, 그냥. 예. 그러면은 1년 따지면 연으로 따지게 되면 한 7포 이상 안 줘요. 네, 네. 1년에 그러니까 한 7포 정도로 7포 정도예요. 대략 1000편 정도를 예. 들어가고. 그래서 이게 비료 특히 질소 비료가 많이 들어가면 예. 이게 열과하고 직접적인 영향이 있더라고요. 물도 그래요. 그렇고 그래 가지고요. 작년에 우리가 질소질 높은 비료를 썼는데 네. 이렇게 순이 여름 순으로만 붙어버려요. 아, 네네. 이렇게. 네네. 이거, 전혀 이거 쓸데기 없는 순이거든요. 이게. 그렇죠, 네. 이거. 네네. 근데 또 이렇게 하니까 또 귤 자체적으로 색깔이 안 나. 아, 가려져가지고. 아니, 아니요. 질소 성분이 높아놓으니까. 아, 칼륨이랑 그게 이동이 안 되는군요. 네. 네네. 질소 성분이 높아놓으니까,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돼버려요. 네네. 이렇게, 예를 들면 만약에. 그러니까 질소가 많으면 색이 네. 잘 안 나오고, 예. 질소 성분이 높으면 이렇게 색 안 나요. 네. 이렇게. 아, 요 퇴비가 지금 쓰시는. 아니요, 이거는 나중에 아, 그냥, 쓰는 거고, 예. 그냥 일반 우리 써놓은 거는 이거죠. 아, 복합. 아, 복합 비료? 예, 네. 예. 일반. 요거를 한 7포 정도 쓰시면. 연 7포 정도요. 네네. 다른 농가에서는 네. 지금 열과가 끝났거든요. 그쵸, 그쵸. 예, 우리는 이거 과가 계속 커버리니까 열과가 해요, 아, 지금. 아, 네네. 다른 농가에서는 지금 시기에는 열과가 다 끝나. 그쵸, 그쵸. 안 나야죠. 네. 예. 그럼 요런 게 지금. 과는 계속 크죠, 지금. 요런 게 몇 개 정도. 나무 하나에 그냥 하나. 나무 하나에 하나 정도. 네. 예, 예. 지금 11월 지금 중순인데. 네. 예. 아직도 이렇게 좀 나온다 말씀이시고요. 하나 예. 커버리니까 계속 열과가 발생하는 거죠. 네, 네. 예. 아니, 이게 혹시 과육이. 아니, 잠시만요. 여기서. 아, 껍데기가 이렇게 과하게 두꺼워지지 않았을까 해가지고. 아니요. 지금 이 정도면은 딱 좋아요, 지금 두께가. 예, 예. 그래서. 두께면은. 이거, 그놈의 이거 마르고 뭐 그런 것도 전혀 없잖아요. 예, 예, 예. 예. 저 좀 보고. 어, 맛있는데요? 예. 어, 신맛이 적네요. 그럼요. 예, 예. 예, 안녕하세요, 사장님. 예, 네, 예. 예, 아니, 어떻게 지금, 농작물 상태 어떤지 좀 궁금해가지고요. 아, 지금 상태는 매우 만족해요. 지금 그 밭에 지금 오늘 하루 종일 있거든요.
아, 예. 그럼 저번에 그 11월 중순에 뵀을 때랑 지금 거의 같은 상태로 이제 마무리되는 거네요. 이제 수확 예, 이제 다음 1월 10날이요. 아, 1월 달에 하실 거예요, 수확은? 예. 예. 책도 한 번에 다 놨고요. 착색도 잘 됐고요. 예. 예. 책도 한 번에 다 놨고 그냥 뭐 1월 10날부터 지금은 사용 안 하고 계시죠? 예, 내일 한번 마지막으로 할 거예요. 지금 계속 사용하고 계셨어요? 예. 저번하고 똑같이 2주 간격으로요? 예, 아, 2주보단 조금 더 됐죠. 뭐 2에서 3주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아, 그냥. 3주까지는 한 거고, 한 18일, 18, 하여튼 한 달에 한번 꼴은 한것 같아요. 한 달에 그냥 한번 정도요? 예. 예. 그러나 두번 했으니까 이번 달만 한번더 되는 처음에는, 거로구나. 하나가 50마일 기준 잡고요. 네네. 그래서 한 7월, 6, 아니, 한 7월 달쯤 되면은 이제 하나가 25마일 500으로 해서 두 통에다가 그 네네. 특할 같이 놓고 해서 한 달에 두번 간격으로 매일 살포했죠. 그때 그 비료도 같이 쓰셨던 거죠? 예. 예. 그럼 보통 그때는 인삼 가리 쓰셨던 건가요? 아, 그냥 일반 복합 비료요. 그냥 그때 뭐 보여주셨던 그 비료 예. 그냥. 일반 복합 비료 그냥 물에 녹여서요. 네네. 그거 관주용으로는 가고, 저, 그, 규산은 규산대로 가고 해서 따로 그럼 했어요. 그 복합 비료는 그 관주로 들어갔던 거고, 예, 관주로요. 예, 그 연면시비 하셨던 거는 뭐 연면시비는 수성수소나, 그냥 저 규산 넣고 특할만요. 예, 두 가지만 하셨고요. 예. 예. 그건 15일 간격으로요. 이제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그냥 지금 12월 중순 예. 이제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그냥 계속. 한 달에 한번꼴 해가지고, 예. 저 규산 넣고 그냥 일반 칼슘제 특할이잖아요. 네네. 그냥 그거 한 달에 한번꼴 하다가, 이제 1월 10날경에 출하할 여행이니까 이거 12월 달에 내일 한번더 하면은 두번 되는 거지. 그럼 지금도 그 특활 같이 쓰고 계시는 거예요? 예. 예, 특할은 꾸준히 가고 있죠. 특활 계속 같이 쓰시고요. 예. 예. 그리고 특할은 좀 가격 면에서 부담돼도 좀 그나마 그게 조금 그쵸, 열광하는 것보다 예, 훨씬 나은 효율성이 거.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처음 사용하셨던 게그 5월부터 사용하셨던가요? 예, 5월 1일 날부터 사용했어요. 예, 5월 1일부터 해가지고. 5월 1일 날부터는 그냥 하나가 저1000 기준 잡고요. 네네. 그래서 그 이제 다음에 7월 7월 달부터. 달부터는 하나가 500 잡고요. 네네. 예. 알겠습니다. 선생님, 말씀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 제가 한번더 찾아뵈야 되는데 못갈것 같아가지고 아, 죄송합니다, 선생님. 괜찮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예.